후에 도착해서 일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장 구경 TV를다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보겠습니다. 뭘좀 있고, 여기, 저한테 실망을 준 가게네요, 여기. 전어, 손질 엉망. 여기, 시장 구경. 여기, 요렇게 길가에, 큰 길가에, 이렇게 상점이 쭉 열려 있습니다. 여긴 길가입니다, 바로. 예. 시장 구경. 지금은 전철 타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식당가? 요 간재미, 튀김 종류, 가오리.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여긴 식당 구이. 구이들이네요. 구이. 또 튀김. 네, 튀김이네요. 이것도 식당 구이. 예. 네. 네, 전어도 쭉 있네요. 이제 여기 횟집 식당 길가입니다. 저 보이시죠? 네, 다시 또 네, 튀김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 안에는 젓갈 골목. 여긴 젓갈 골목입니다. 예, 마른 거, 서대 말린 거. 여기 전부 변식입니다. 멸치, 예. 이제 이 안으로 젓갈도 있고, 이렇게 마른 거, 건어물. 쭉 이렇게 돼 있네요. 건어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 바로 여기 주차장인데 좁아가지고 맨날 만차 같아요, 여기는. 예. 여기 또 판매점. 오징어. 요거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갑오징어네요. 이거 섭. 예. 여기. 네, 여기 경매장 또 가봤습니다. 경매장 또다 와가면서, 와, 갑오징어 크네요. 예, 꽃게. 한번 또 안에 가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래 포구 수협 소래 공판장이에요, 여기 경매장. 한번 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는 뭐 특별히 경매가 없으면 통과를 할 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좀못 됐는데 손님들이 한번 이렇게 보고 참 많네요. 보세요.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보네요. 와, 안 하고. 붕장어네, 붕장어. 바닷가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물이 이제 나가고, 물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저 들어와서 아직 다 저래 있네요. 물 건널 려서 그러면 지금 이게 어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끊지 않고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붕장어, 소라 이래 있네요. 망둥어. 오늘은 새우가 없네. 망둥어네요. 그냥 구경하는 거. 여기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난전어시장이에요, 여기. 네.
이렇게 죽은 것도 많고 15,000원, 25,000원 새우를 여기 다 이렇게 담아놓고 파네요. 새우 한 마리 담아놓은 것 같네요. 예. 이건 한 마리 얼마야? 25,000원이구나. 4kg 한 마리야. 예. 아, 지금은 다 생새우를 담아놓고 팔더니 오늘은 새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섞어놓은 것 같네요. 젓갈을, 간이 젓갈이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삭진 않았겠죠? 이제 소금 섞어서 담아놓은 거 25,000원 한 마리. 생새우가 아니고 이제 또 이리 파네요. 특색 있네요. 예. 여기. 안둥이가 많아지게 많아지게. 안둥이 많아. 배는 들어왔는데 물때가 새우 잡는 물때는 아닌 것 같네요. 새우 잡는 물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장의 아기. 만 원씩. 다음에 서대 말린 거. 이 생새우 많이 하는 좌대는 여기 지금 안 열었습니다. 생선을 파는 데는. 이 안에 이제 새우죠. 언제부턴가 다시 생겨가지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 새우젓 많이 파는 데인데, 생새우. 지금 여기 생새우 파는 좌판인데, 오늘 안 열렸네요, 여기는. 이 개들은 혹시 오시더라도 죽은 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가 물이 나가서 배가 이래 가네요. 배가 이래 가는 거. 바로 여기가 호구입니다. 물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은 들어왔는데 오늘은 새우는 안 잡히는 물때 같아요. 물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예. 13,000원, 13,000원, 15,000원. 소라 가격이 그렇네요. 10,000원, 15,000원. 이거는 15,000원이네. 예, 꽃게. 지금 10,000원, 15,000원. 꽃게. 예. 여기는 젓갈이네, 멸치. 아, 요건 중화새우 젓갈이네. 중화새우 젓갈. 예. 지금은 새우하고 이렇게 많이 섞인 거. 많이 섞인 거네요. 새우, 생새우는 엄청 섞인 거, 섞인 거. 예, 오징어, 소라, 갑오징어 새끼들. 갑오징어네요, 이건. 만 원도 있고. 중화새우. 새우는 생새우는 없고 전부 다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갑오징어. 오늘은 죽은 게 많이 있네요. 죽은 게. 죽은 거는 만 원씩. 예, 죽은 거는 만 원씩이네요. 한 바퀴 되면은, 요렇게. 여기서 마치고 한번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난전 어시장서, 요 안쪽, 시장 안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요 골목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항상 밀립니다. 사람이 없어. 네, 사람이 많이 밀려요. 이러면 항상 보는 그 모습이에요. 그냥 가격만 어떤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전어 가격을 오늘은 올라갔는지 안 생각나요. 여기는 시장 구경하면 여기는 이렇게 쭉 돼 있네요. 여기 자체가 수입방도 있고 가오리도 있네요. 여기는 요거는 망두고 말린 거. 여기 번데기, 추억의 번데기. 만 원씩이네요, 하나에. 추억의 번데기. 아, 중국산이네요. 여긴 다 만 원씩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만 원씩이네, 만 원. 아, 여기다 만 원씩. 만 원. 여기 시장. 만 원이 써놔서 좋네요, 여기는. 써놔서 좋다고요.
예, 여긴 다 써놔서 좋아요. 여기 전부 다 여기 기포리 국산 요리 있네요. 예, 많이 파세요. 안쪽에는 여기 오시면 이렇게 회를 다 준비해 놓고 파시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매운탕 거리까지도. 예, 이렇게 생선하고 이렇게 추억이 있네요. 시장 구경. 여기 회도 이렇게 전부 준비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소래 보고 또 사가지고 가셔서 뭐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는 꽃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2만원, 만원. 네. 시장 구경은 할만한데요. 여기 전철 타고 오셔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 킹크랩 이런 것도 있네요. 킹크랩도 저기 있네. 킹크랩. 네. 만 원이면 뭐 바깥이나 여기나 같네요. 가격이 당연히 바깥에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네.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하면 여기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올라가서 한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월북원 넘어가는 협계 철도를 보행교로 만든 다리입니다. 여기서 물이 들어와 있는 소래포구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와 있고 오늘이 10월 19일 수요일 정오 정도입니다. 굉장히 구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늘이 너무 맹맹하네요. 하늘은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포구에서 한번 월곶 쪽으로다가 쭉 돌리면 어떤 식이냐 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월곶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저 위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전철 철교 저 멀리 또 월곶 넘어가는 다리들이 생겼네요. 저로 있고 멀리 그 다음에 요거는 시내에 있는 저 건너편이 요 공원이고 요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가는 다시 여기입니다. 여기로도 한번 나가서 나중에 공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협계 보행교에서 소래읍 쪽으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 저쪽으로 갈 겁니다. 건너편에 여기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저 기차가 여기 협계, 수인선 협계를 다니던 기관차입니다. 기관차를 저기 갖다가 놓은 겁니다. 예. 공원 다 와가는데 여기 자판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쉬시는 분들도 좀 있네요. 예. 이 공원이 해오름 공원입니다. 해오름 공원. 한번 저 꽃게상이 있는데 꽃게가 유명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원의 꽃게입니다. 예, 됐습니다. 소래포구 하면 꽃게가 유명하기 때문에 요 꽃게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 피크닉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예. 여기 건너편에 월곶. 저 건너편에 월곶이고 해오름공원 돼서 소래포구 꽃게. 예, 이제 꽃게 등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회 떠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갔다가 소주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해오름 공원의 꽃게상.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꽃게. 해오름 공원. 이제 소래포구에서 전철역으로 가는 과정에
길가에 예, 차려진 길가 상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가 내내 상점이에요. 그림들도 쭉 있고 그러네요. 이 길가 만물상, 길가 만물상입니다. 예, 만물상이에요. 길가 예, 시계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림까지. 예, 여기가 전철역 가는 데 그 과정입니다. 이제 호떡, 시아 호떡집하고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일이라 문 닫은 곳이 많네요. 네, 추억의 막걸리. 막걸리 한잔 하시고, 순대 한 모금 마시고, 오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빵, 튀긴 건빵. 후추, 맷돌 후추는 계속 있네요. 계속입니다. 네. 또 다른 만물상. 만물상입니다. 여기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는 추억의 사진. 그 다음에 여기 건조도 계속 있습니다. 방건조 오징어. 뭔 게? 예.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다. 저 앞에 가시는 분들 보이시죠? 지금 이제 전철 타고 와서 포구 쪽으로 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역, 전철역 앞에, 그 바로 그 앞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도 이런 거 팔고 있네요. 바지락하고 병어 이런 거요. 전철역 앞에 밤 가서 해주시는 분, 밤. 그리고 그 선글라스, 뭐, 마물상이라고 하시네요, 여기도. 모자, 각종. 이런 게 그냥 없는 것보다 그냥 눈이 보고 괜찮죠? 여기 약단밥 만드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소래포구 다 왔습니다. 역 다 왔습니다, 역. 그 얼굴 나올까봐 저거 됐어. 네, 여기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시니까 비둘기가 너무 평화롭게 있네요. 전철역 앞에.